누가 들어도 좋은데 나만 알고 있는 노래를 갖고 있으면은 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DJ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무대가 굉장히 떨렸어. 뭔가 내가 드럼을 오래 그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오래 쳤거든, 드럼을. 근데 굉장히 오래 쳤는데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냥 수치심만 가득했을 뿐인데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봤다, 첫 무대를. 두려웠던 무대를 내 홈그라운드로 만들어준 거지. 그게 가장 큰 음악이 준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지. 하나만 엄청 파는 성격은 아니야. 내가 되게 이 장르 저 장르 이맛 저맛 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말. 되게 당장 로만 봐도 할 수 있지. 막 뭐 게임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되게 막 엄청 막 이것저것 다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돼. 뭔지는 알아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뭐 하나가 좋아하는 게 생겨도 막 이렇게 막 열 가지의 뭔가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딱 봐도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왠지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 하면서 다 먹어본단 말이야. 내가 약간 좀 너무 클럽 튠의 음악이 아니어도 되게 이만큼 신나고 이만큼 재밌고 이만큼 흥이 날 수 있다. 근데 약간 좀 너무 클럽 튠을 듣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지. 애초에 이 EP를 구상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 형한테는 형은 하고 싶은 거 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만들라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와 보니까 내 노래는 좀 어둡고 이형 노래는 약간 좀 밝고 뭐 색깔로 비유하면은 검은색이랑 하얀색이더라고. 섞어서 만들어 봤더니 약간 좀 색깔로 비유하면 그레이 같은 그치. 톤의 뭔가 느낌의 곡이 나오지. 그치. 첫 맛이 자극적인 거는 금방 질리기 마련인데 우리 노래는 And we are all connected. Like tides around the world being pushed and pulled by an unseen force that stretches out to the moon.